기다려 박군주. 기다려 레이드무. 바로 여러분처럼 그리 빠가내지고 아니 오늘 안 온다 그랬잖아요. 비밀로 오려고 그랬어요. 삐꾸리 또 속았어. 아까 점심에 나랑 떡볶이 먹은 그 사람이에요. 정말 레드룸을 보러 아침에 관객 여러분들 저는 항상 감사드리고 매 순간 똑같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. 네, 막공 때까지도 똑같은 텐션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.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항상 진심을 다하겠습니다. 포란나 포란나